27석을 얻는 데 그친 민주통합당에서는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철 기자입니다. 한때 과반의석까지 기대했던 민주통합당이 선거 참패의 결과를 받아들고는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특히 통합진보당과 전국적인 야권 연대를 이뤄냈지만 양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과반에 못 미치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필수 조건마저 채우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선숙 선대본부장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직을 내려놓았지만 이로써 내용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성민 전 의원 등은 한명숙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지도부 해체를 주장하는 등 당장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오늘 오전 침통한 표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한명숙 대표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한명숙 대표는 내일쯤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 등을 포함한 향후 대책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 대표는 공천 자문과 김용민 사태 등 당의 명운을 좌우할 주요 현안에 대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 리더십 부재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CBS 뉴스 최철입니다.